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코로나19 봉쇄령이 완화된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전역의 해변과 공원, 등산로 등에 수십 여만 명의 주민들이 몰려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5일 미 전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코로나19 봉쇄령 완화와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겹치면서 남가주 해변을 포함해 미 전역의 해변, 공원, 등산로 등에는 두 달 만에 바깥 나들이의 주민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메모리얼 연휴 기간 다시 열린 해변들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온 주민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고 베니스 보드워크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봉쇄령 해제의 일환으로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 등 활동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25일 주 보건국은 교회 등 종교시설의 참석 인원을 건물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단체 종교활동 재개를 일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조건으로 대면 집회가 허용되지만 노인과 폐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층에게는 온라인 예배 등의 원격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예배 참석자들에 대한 발열 검사 및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비치가 의무화되고 참석 인원은 3주간 건물 수용 인원의 25% 또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되며 그리고 비말 전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찬양과 다 함께 암송하는 순서를 생략하거나 6피트 거리 두기가 지켜지도록 찬양과 암송하는 공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서, 방석, 깔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악수하거나 포옹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 음식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7일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주차장에서 교인들이 직접 만든 국과 밑반찬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김성국 담임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의 필요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소장 접수를 2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혀 일반인들은 이날부터 뉴욕주 법원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해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재택근무령이 시행된 지난 3월 22일 이후 모두 문을 닫았고 세입자 괴롭힘, 아동보호명령, 진행 중인 배심원 재판 등 긴급한 사건만 원격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던 뉴욕 증권거래소의 오프라인 객장이 26일 약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 증권거래소 객장이 이날부터 트레이더 가운데 약 4분의 1만 복귀하는 부분적인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25일 보도했습니다. 102년 역사를 지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렌터카 업체 허츠가 코로나19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렌터카 업체 허츠는 22일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허츠는 이날까지였던 자동차 리스 대금 상환 기한을 연장받지 못하면서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허츠는 3월 말 현재 가용한 현금은 10억 불인데 부채는 187억 불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시작돼 여행이 금지되면서 허츠는 모든 수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기업이 해고에 나선 가운데 아마존은 수만 명을 채용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CNBC는 지난달 말 아마존의 채용 공고 건수가 3만 6천 개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진행해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